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느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느냐,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놓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단한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는데 어떻게 믿고 아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계시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건 결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단 한 길로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을 때에 참고, 무엇을 참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의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썩을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불살라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그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땅의 것을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주시는 거죠. 영생을 그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오직 당을 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서로 뜻이 맞고 의가 맞고 뭔가 생각이 같다고 해서 모여진 자들이 당이에요. 이 당이라고 표현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모여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죠. 오늘날에 사람들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모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모이고 같은 신학적인 교리를 주장하다가 모이고, 이게 다 당을 짓는 거죠. 그러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 진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길만이 단 하나의 구원인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진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갚으신 것은 그들이 섬겼던 블레셋 사람의 신, 그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을 따르면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진노를 만나고 세상에서 내가 분노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한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말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수치가 드러난 것을 내 치마가 들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머리는 상하지 않았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꿈치가 상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발뒤꿈치가 상하는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두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여인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였기 때문에 비록 발꿈치를 상하는 이 땅 가운데서 서로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봉을 받으나
그러나 그 보응은 결국은 진노와 분노를 이 땅 가운데 당하고 너희가 믿는 것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과 저주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거짓된 신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썩어지고 거짓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들쳐내서 내 얼굴에까지 들친다는 거예요. 자, 이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치면 어떻게 돼요? 이 몸 안에 있는 알몸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도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바깥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치 가운데 그 죄악을 드러나서 죄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고 얼마나 괴롭니 그리고 주님이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싶은 것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원했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서 결국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게끔 하시는 거죠. 내가 육체를 믿었다면 그 육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내 의를 믿었다면 그 내 의가 나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하고 또 물질을 의지했다면 그 물질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남편을 의지했다면 남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때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나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와 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이번에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 자예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간 일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를 하게 되는 사건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이 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 그는 잉태하지 못하던 자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을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래라는 이름을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사라, 복수, 단수였던 명사가 복수 명사로 바뀌면서 민족의 어머니,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이 낳는 사건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 같았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 전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의 태를 빌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거룩한 태, 거룩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 다음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도 임합니다. 그 한나가 임신하고 그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는데, 그 역시도 아기를 갖지 못하였던 태였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 잉태되어져서 낳게 된 이유는, 사무엘이 누구냐?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 그때에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태를 빌어서 이삭을 낳게 했고, 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임을 받는 사무엘 역시도 낳을 수 없는 태를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여서 낳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그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세례요한의 역할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 에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은혜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모태에 이삭을 준 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이나 또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이나 어떤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건, 그 일을 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사건, 그것이 엘리야가 행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더라. 또한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도록 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들에게 임하게 하서 그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자들을 낳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처녀의 몸을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이 없는 자로 표현해요. 남편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거룩한 자를 잉태케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를 잉태케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함과 같이 우리도 또한 약속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자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사건. 그것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세워질 수 없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천혜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약속도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잉태케 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를 잉태케 하는 것, 이것이 아 사라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온다고 사라에게 말한 것처럼 그 돌아오심인 거예요. 블레셋군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잉태치 못한 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내가 낳을 수 없었던 자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으면 4절에서 5절 말씀이 포도주와 독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에 또한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는 그가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태에서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완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또 포도즙도 마시지 못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민수기 6장 2절로부터 8절까지 그 나신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날 동안 그 머리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7절 말씀이 그 몸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그가 거룩한 자로 있어야 되는 표가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도 이 한나가 서원을 하기를 아들을 주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표가 그 머리에 있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기르는 이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이 머리털이 머리를 길게 하는데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 됨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남자를 머리에 둔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체로 머리를 꼭 길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율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자예요. 그러면 이 모든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 머리를 자기 머리에 두고 머리에 표징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진 자라는 표징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부터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오는 또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자인 교회는 그 머리에 표를 두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같이 그의 머리가 여호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진 자는 그의 머리가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는 우리 머리에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표징이 뭐예요? 긴 머리라는 거예요. 긴 머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늘 머리가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고 다스림이 되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이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덮으셨어요. 뭐로? 그의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덮으신 은혜 가운데서 나는 계속 거해라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고 모든 권세의 위에 권세가 되어진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놓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진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는 무엇을 말하냐?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포도주가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족속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누가 온 거예요? 다윗왕이 온 거예요. 다윗왕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에 유다 나무를 심고 유다 중에 여호와의 그 홀이 오셔서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고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포도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디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포도원인 거예요. 그 포도원에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고 그것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포도를 내고 그리고 들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하나님만이 단 하나의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들포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전부 들포도주로 만들어진 가증한 포도주인 거예요. 악한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니로 태어난 그는 이 땅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나시린이 되었다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태에서 거룩하게 태어난 자 바로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또한 거룩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 태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아내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서부터 거룩한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심었는데 우리 심령에서 어떤 포도를 맺고 있느냐. 나는 나시린으로서 약속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져 있느냐 나의 주권자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만 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삭도를 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바로 이 삼손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나시린뿐이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세요. 신명기 29장 6절에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신명기 29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떡을 먹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 허락된 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뿐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만을 마시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그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먹어야 할 것과 마셔야 할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먹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그 물과 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 앉힌 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의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가증하고 속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포도주나 독주는 세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 거예요? 들포도주로 만들어진 포도주고 포도즙이고 그리고 세상에 악독한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한 포도주인 거예요. 독주. 이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들포도로 만들어낸 포도주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이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제사장도 나시린도 다 그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독주를
포도주를 마실 때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는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죄로 만들어낸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은 포도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다시 말하면 생명을 심었는데 이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열매를 맺으니 그것으로 맺은 열매는 죄요. 이 죄는 사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포도주를 받고 사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망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한 자들과 세상에 짝하는 자들이 나뉘어지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그 바벨론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에게 어떤 말이 있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결국은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요? 이사야에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얻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주시고 젖을 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참된 포도주인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참된 젖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데 우리가 잉태되어지면서부터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려져야 돼요. 아멘. 참 포도주 십자가를 통해서 준 이것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만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나시린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입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도주와 어떤 젖을 먹는 자이냐 주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 어떤 것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포도주로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음료로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에 사는 자여 광야 가운데서 오직 나시린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세례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존귀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그 나시린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 또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연합과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길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옵시고 그래서 엘리야의 영으로 임하셔서 세례 요한이 주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주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주님 회개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실 때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식구들이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로 나실이 되게 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우리 온몸을 적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